네, 지금부터 와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프론트 뷰에서 일단 라인을 만들어 줄 거고요. 와인의 라인을 따기 위해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 써져 있는 거 있죠? 그 옆에 두 번째 거. 커브인데,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라고 돼 있는 커브를 쓸 겁니다. 이걸 클릭해 주시고, 자, 먼저 바닥 선을 만들어 줄게요. 이 정도에서 제일 밑에 바닥에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한칸 떨어져 가지고 약간 이렇게 휘는 커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죠. 손잡이 부분. 그다음으로 엔드점을 키고 선을 계속 이어서 이제 와인이 담기는 부분에 큰 글라스 라인을 만들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됐고요.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할 일은 자, 요 커브와 요 커브가 떨어져 있죠. 그리고 와인의 이 커다란 라인에 이 또, 요렇게 생긴 또 안쪽 면이 생겨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을 되게 잘안 되나요? 자, 이 라인을 옵셋 시켜 보겠습니다. 필렛 커브스를 꾹 누르면 옵셋 커브가 나오죠. 옵셋 커브를 정해 주시고, 옵셋 커브의 값은 2로 돼 있군요. 2로 돼 있는 것을 1로 바꿔보고, 1로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얇게 1로 들어가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있고요. 자, 요 안쪽 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, 이쪽에 보면 T자 옆에 텍스트 옆에 있는 것을 꾹 눌러 보면 트랜스폼의 맨 오른쪽에 미러라고 있어요. 미러를 누르시고 가운데 점에서 클릭 눌러 주시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려 보세요. 그러면 자, 바로 옆으로 똑같이 반사됐죠? 반사되는 것이 미러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안쪽 면, 지금 와인잔의 안쪽 면을 만들고 있는데 이 라인이 떨어져 있죠. 이 라인을 한번 이어볼게요. 필렛 커브를 꾹 누르시면 블렌드 커브라고 있어요. 블렌드 커브 있죠. 블렌드 커브를 누르시고 양 커브를 한 번씩 눌러보세요. 이어졌죠? 근데 왠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. 와, 좀 이렇게 둥그렇게 돼야 되는데, 이제 만들었던 걸좀 지워주고, 여기 라인을 좀 떨어뜨려 볼게요. 어떻게 떨어뜨릴 거냐면은, 라인을, 그냥 한, 여기, 이 정도부터는 없어져도 될것 같아요. 그럼 라인을 이렇게, 교차 라인 하나 만들어 주시고, 자, 요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, 요 라인을 끊어 줄 거예요. 우리 오리기 있었죠? 오리기 눌러서 라인 눌러 주시고, 엔터, 그 다음에 선생님 라인 엔터. 이렇게 하면 나눠졌죠? 지워 주시고, 지워주시고. 그러면 다시 이 커브를 밀어시켜 볼게요. 밀어. 선택하시고, 밀어.
미러를 선택하고 커브를 선택하고 가운데 찍고 시프트 누르고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아, 집에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아서 상당히 버벅거리네요. 자, 무브 있는 쪽을 꾹 눌러서 미러 선택하고 커브 선택하고 엔터. 그 다음에 포인트 생길 때 파란 요 Y축, 파란 선상이 아무데도 괜찮아요. 스냅을 켜주시면 여기 포인트들이 움직이죠. 그린 선상이 아무데나 눌러주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려보시면 라인이 오른쪽에 딱 정확하게 위치가 될 거예요. 자, 요거 하는 방법은 계속 헷갈리는데 쓰다 보면 익숙해지니까요. 저희가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. 그 다음에 필렛 커브를 꾹 눌러주면 블렌드 커브 있죠? 블렌드 커브 눌러주시고, 아, 여기 아닌가? 꾹 누르시고, 블렌드 커브, 양 커브를 눌러주시면 저절로 선택이 됐어요. 자, 우리 블렌드 커브 가지고 다시 한번 밑에 양 두 커브도 연결시켜 줄 거예요. 그리고 위에도 연결시켜 줄 거예요. 여기 두 개 떨어진 곳 있죠? 막히게 되죠? 자, 그리고 요 부위는 저희가 자주 쓰는 필렛 커브 있죠? 필렛 커브 써가지고 예쁘게, 0.5 너무 작죠? 필렛 커브 다시 한번 눌러서 이 정도로 엔터 쳐주시고 요 정도 R 구간 들어갈 거고요. 다시 한번 여기도 약간 어색하죠? 여기도 필렛 커브로 잡아줄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됐고요. 자, 우리 지금 로프트라는 기능을 쓸 건데요. 서페이스에 로프트라는 기능. 사실 이쪽 한 면만 있으면 돼요. 이쪽 Y의 오른쪽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럼 다시 정 가운데 라인을 하나 그어주시고, 자, 요 라인 있죠? 요 라인은 오리기 할 거예요. 오리기 눌러주시고, 밑에 라인 눌러주시고, 엔터, 가운데 새로 생긴 라인 클릭. 다시 엔터. 그러면 이 선이 두 개로 나눴죠?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지울게요. 자, 여기까지 됐으면 거의 다 만든 겁니다. 서페이스, 리볼브를 클릭하시고, 먼저 ESG 다 누르신 다음에요. ESG를 선택 해제를 하신 다음에 전체 커브를 선택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서페이스 들어가서 리볼브 커브를 실행해 주세요. 그 다음에 아까처럼 가운데 초록색 부위에서 클릭해 주시고, 위로 올려주시면서 클릭. 그 다음에 엔터. 자, 그럼 이렇게 생긴 와인잔이 만들어질 거예요. 자, 요 와인잔을 하이퍼샷에서 크리스탈이나 이런 걸 매핑해가지고 렌더링을 거시면 와인잔이 아주 예쁘게 나올 겁니다.